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선거 시계는 어김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선거 인명부가 작성되고 주 후반엔 최종 후보 등록이 실시되는데요. 주요 정당들도 막바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공천 갈등을 메조지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5월 21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에선 현 구청장이 3선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스마트 도시, 바른미래당 후보는 도시 인프라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정순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강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으로 펼쳐집니다.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는 서대문구에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정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선과 전략공천 사이에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출발선에 설 후보들의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상황 살펴볼 텐데요.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이라 구체적 공약은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 구정 운영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3선 도전에 나선 이성예비 후보가 꼽은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그리고 청렴입니다. 지난 임기에서 강조했던 구로 공직자들의 청렴을 더욱 향상시켜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시를 구로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전국에서 외부 청렴도 1위를 다지겠습니다. 이 청렴 문화를 이제 확고하게 뿌리낼 겁니다. 이 스마트 산업 도시로 가는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 초석을 닦고.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 후보 역시 서남권 허브 스마트 도시로서의 구로의 미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구정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여기에 더해 지역 정치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로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더불어민주공화국입니다. 이 판을 깨지 않으면은 구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만 제로 소통 구로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종규 예비 후보는 새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구로의 미래, 특히 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만이 새로운 구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바로 당장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인프라 부분. 인프라만큼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걸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가운데 구로의 미래를 결정할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는 현직인 정원호 구청장과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의 3파전 양상입니다. 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후보 등록일까지 민생을 이끌겠다며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구청장은 재선을 하면 지난 4년간 추진해왔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교육특구 사업, 그리고 성수동과 마장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는 수백억 원이 투입된 마장동과 성수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실효가 없었다며 해당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연계한 불고기 타운 조성을 약속했고 도시관리공단의 흑자 경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옥으로 기왕이면 한옥으로다가 품위를 살려서 불고기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이 와서 한국 고유 음식도 좀 맛보고 갈 수 있는, 성동 구민들이 잘 판단하시고 바꿔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지난 4년간의 구정이 무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잘못된 도시 계획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증개축도 못하고 보수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인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예,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싶습니다. 한편 정찬욱 후보와 안성규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해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동 벽화마을, 삼청동 등 종로구에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넘쳐나는 관광객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을 종로구청장 후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옥마을. 넘쳐나는 관광객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매주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까지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종로구청장 후보들도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종 후보는 종로구청장 재직 시절 정숙관광 유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에 모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돌아오는 종로, 좋은 종로만 연구를 했지 그에 따른 그 주민들의 피해는 미처 다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갖고. 자유한국당의 이수견 후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와서 담당처럼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돈 혜택을 골고루. 바른미래당의 김복동 후보는 관광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관광지 곳곳에 설치하고 관광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광 곳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광 정책도 오면 시간제를 한다든가 시간 타임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편하고 관광객들도 편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종로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해결사는 누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9일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ARS 투표로 진행된 강남구청장 경선 결과 정순균 후보가 58.69%를 얻어 여선웅 김명신 후보와의 경선에서 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경선에 함께한 두 후보와 함께 원팀을 이뤄 민주당 1호 강남구청장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서 강남구청장 선거는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바른미래당의 김상채 후보가 맞붙는 3자 구도 양상이 펼쳐집니다. 서대문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모두 구청장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서대문구청장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세 주요 정당에서 모두 후보를 확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석진 전 구청장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는 안형준 후보가 지난 10일 공천을 받으면서 후보로 나서게 됐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석 후보가 나서게 됐습니다. 네, 후보가 확정된 만큼 세 후보 모두 바쁜 이제 발걸음을 할 텐데요. 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세 후보 모두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석진 후보는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시사했는데요. 문 후보는 사람 우선 정책과 섬김 행정으로 주민들의 희망이 이어지는 서대문을 기대해달라며 출마의 변을 대신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에 비해 오랜 시간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했는데요. 지난 10일 안형준 후보를 공천하며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안형준 후보는 지난 3월 새 후보 중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최종 후보로는 새 후보 중 가장 늦게 선정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석 후보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새 후보 중 가장 먼저 확정됐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은석 후보가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 이은석 후보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서대문구가 고향인 만큼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후보 모두 민심 잡기에 열중일 텐데 이 세 후보 나름대로 모두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눈길을 끌만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공약이 바로 개발 분야인데요. 네. 먼저 문석진 후보는 균형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8년간 미완성됐던 서대문구의 개발을 앞으로 4년간 완수하는 시간으로 갖겠다는 겁니다. 특히 홍제역에서 홍제 사거리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개발해 홍제권역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 전략을 통해 도시 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년의 구정의 경험과 열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은 물론 네, 안형준 후보는 건축공학 박사라는 점을 내세워 공약에서도 주거나 교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거에서는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앞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파트마다 주민들의 공용 공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또 안산에 터널을 만들어서 동서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안산 터널을 개통해서 동서 간에 도로를 신설해서 시내에 진입하는 게 30분을 단 5분 내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서부경찰청도 노선을 변경해서 서대문구청역을 신설하여 네, 마지막으로 이은석 후보는 서대문구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나온 서대문구 토박이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을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서대문구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안산과 홍제천 등 서대문만의 자연 경관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개발은 사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산과 하천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태 도시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세 후보의 목소리로 또 공약도 들어봤는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던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서울에서는 노원병과 송파을 두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바른미래당 공천 갈등이 노원병에 이어 이번에 송파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송지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은 노원병에서 이준석 후보 공천을 놓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파을에서 또다시 공천 갈등이 일고 있다고요? 네, 노원병의 갈등이 송파을로 옮겨온 듯한 양상입니다. 네. 당초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이죠. 송파을 후보 선출을 경선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일정은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1일인 오늘까지도 경선과 관련한 일정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경선 일정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송파을 보궐선거에 손학규 전략공천 강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 안 후보의 전략공천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 만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전진 배치해야 한다면서 손학규 전략공천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경선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송파을 바른미래당 경선주자인 박종진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략공천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무공천이나 비민주적인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송파 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바른정당의 공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요 3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성북 구의원 선거 대진표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현역 의원 22명 중 절반 정도만 공천을 받아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명의 현역 의원 중 절반 정도인 12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선에 도전하는 임태근 후보를 비롯해 6명의 현역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중 박학동 후보와 진선아 후보를 재공천했고 바른미래당에선 최다선인 6선에 도전하는 윤만한 후보를 포함해 현역 의원 4명이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성북구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구도였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 옮기면서 정당 구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야당이 각 선거구에 단수 후보를 공천한 것에 반해 여당은 4개 선거구에 2명씩 후보자를 내놨습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반영한 공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 중 20, 30대 청년층 후보들도 눈에 띕니다. 나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주세훈 후보는 1989년생으로 최연소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무소속 출마한 김병우 후보는 이보다 한 살 많은 1988년생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한건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후보, 바른미래당 이은영 후보 역시 30대로 청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입성은 얼마나 될지, 또한 양당 체제였던 정당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마지막으로 청년층 후보자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이 세 가지가 이번 성북구 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리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김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KBS 서울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선거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바람을 지닌 각계각층의 유권자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까지 총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한 선거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포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권순일 위원장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라며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에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권자 합창단의 기념 공연과 더불어 권순일 위원장과 유권자 대표들이 함께하는 종이학 퍼포먼스 등 선거를 독려하는 공연이 이어졌고 초청 가수 알리와 드러머 김미소의 특별 무대로 기념식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유권자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됐으며 올해는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김수민입니다.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6.13 지방선거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7일 구로구 선관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로구 내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주민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로선관위 정종호 사무국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법령에 따라 군 부대나 교도소에 근무하거나 기거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섬거주자, 투표소 설치 불가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5월 셋째 월요일,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 즉 만 19세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중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얻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성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와 책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커다란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중 하나죠. 장미꽃과 향수향기에 취해 지나가는 하루더라도 다가오는 6월 13일엔 투표로서 꼭 성년의 책임과 권리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